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26일 수요일 마감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변동성 좀 있었던 날인데요. 장 초반 크게 밀리면서 하락 전환 하나 우려를 좀 했습니다만 그대로 반등하면서 양호하게 코스피 0.11% 상승, 코스닥 0.60%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좀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잘하면 실천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 발표가 뭐 11시에 있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11시 때도 나오진 않았어요, 발표가. 그래서 그러한 우려들, 정석윤 국무총리가 한 발언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내지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20일을 지지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코스닥도 연일 상승했습니다만 조정을 받을 뻔도 한 상황에서 조정받지 않고 오히려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된 부분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외국인이 1880억 들어오면서 코스피에서 4일 연속으로 매수 들어옵니다. 자, 기관은 초장부터 매도세 계속 이어나갔고요. 4천억 매도했고요. 4130억입니다만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선물을 보시면 장 초반에 외국인이 선물을 2500개까지 매도했다가 결국 마감할 때는 1500개 매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진폭이 한 4000개 정도로 외국인은 아직까지 지수를 상방향으로 본다. 누적 포지션, 6월 만기 이후에 누적 포지션을 봐도 35000계약이죠. 아직까지 외국인은 상승 방향으로 포지션 잡아가고 있다. 자, 누적 포지션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선물 옵션 합성으로 보여주는 누적 포지션 상방향입니다, 외국인. 자, 그런데 뭐 여러가지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해외 상황을 봐도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 S&P500 계속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 없는 상황이다. 계속 조금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염두는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세 유지하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조금의 조정은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재선을 위해서는 주가를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적절한 처방을 내놓으면서 아마 주가를 계속 부양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당장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부분도 보시면요, 예전 같으면 관세 때리겠다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오늘 그런 뉴스도 접했습니다만 1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척 사항에 대해서 서로 실무자들이 만나서 화상회의를 했는데요. 잘 진척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서로 다짐을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틱톡이라든지 화웨이 발 악재도 좀 있긴 합니다만 적당한 선에서 그 마찰을 더 확대해 나가지는 않으려는 양국 정상의 그런 의중이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은요 장 초반에 상당히 흔들림 있을 때 독야청청 강하게 간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좀 보기가 좋아요. 닥터K가 추천했던 종목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도 2%대, LG화학이 오늘 6%, 7% 이상도 상승했다가 조금 밀리면서 끝났습니다만, LG화, 카카오, KMW와 같이 기존의 언택트 내지는 5G 2차전지 쪽이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재밌는 현상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자, SK하이닉스를 조지면서 주가 컨트롤을 좀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강하게 10% 인근까지 저점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오는데 이젠 뭘로 컨트롤한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딱 붙들어 놓고 지금 옆으로 횡보시켜 놓고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자, 바톤 터치 SK 하이닉스가 했으니까요. 추가 상승 뭐 8만원 이상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20일 인근이니까 한번 조정을 받을지 몰라도 가볍게 조정받고 추가 상승한다면 8만 2천원, 8만 5천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닥터K는 중장기로 하이닉스를 제시했습니다. 한 번만 더 치고 가면 제시한 단가까지 올라가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도 대량 매수세 들어왔죠. 자, 셀트리온도 뉴스 하나 뜨면서 임상실험에 관한 뉴스 뜨면서 상승. 그러나 여전히 조금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60일 권역인 30만원 이탈을 하고 있지 않고 잘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60일선 30만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1만원권 틀어 막혀 있는데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시젠, 그리고 수젠텍, 랩지노미스, EDGC와 같은 진단키트도 반등을 한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급등했던 종목들이니까 아직까지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세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번 그죠? 또 테마성으로 진단키트 쪽으로 이슈가 한번 들어올 때 강하게 상승 넣을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KMW 오늘 20일 돌파하는 장대 양봉 양호. 자, NH는 한국사이버결제는 신고가 인근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강한 상승 이후에 횡보를 지금 한 5일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힘을 약간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하락만 크게 하지 않는다면 위로 신고가 랠리 충분히 할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이버 카카오 양호한 모습으로 오늘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자 언택트 쪽 다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LG화학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SK 죄송합니다. 삼성 SDI도 강세 보이고요. 자, 오늘 그린 뉴딜 쪽에 유니슨 27%대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오늘은 전기전자 쪽에서는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5G가 강세 보였고 바이오가 비교적 강세.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그린 뉴딜 쪽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일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 끝난 것처럼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그 하락폭을 거의 다 많이 해내는 물론 최고점에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만 크게 무너지기 시작한 권역 까지는 다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이것은 아주 양호한 흐름입니다. 20일을 탈환하면서 탄탄하게 받쳐주는 모습이니까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도 사 들어오고 선물도 사 들어온다. 이것은 아직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하락으로 밑으로 강하게 하락 전환시키고 싶은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눌림목을 준 종목들을 잘 공략하시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 나온다. 어디? LG화학과 같은 종목은 여기 눌림목. 여기 말고 여기 말고. 그죠? 한 7, 8일 오르면요. 대형 우량주는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해서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20일 인근에서 적절히 매수하시면 전고점 인근이라든지 목표치까지 달성되고 난 다음에는 또 차익실현 좀 하시고 또 조금 눌려주면 다시 차익실현했던 물량 매수 그런 식으로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트레이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현대차도 20일 인근 오니까 반등하죠. 어제 오늘은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만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20일 인근 잘 한번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